밤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항공편이 마비됐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의 시스템 오류로 어젯밤 미국 항공편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전산정보체계가 오작동하면서 항공정보 업데이트 시스템이 멈춘 건데요. 델타항공을 비롯해서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그리고 사우스웨스트 항공까지 미국의 대표 항공사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이 전부 취소 또는 연기가 됐는데요.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내고 현재로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는 악천후로 인해서 항공편 차질이 발생했었는데 불과 몇 주 만에 또다시 비슷한 사태가 반복이 된 겁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국제공항에서도 같은 문제로 항공기 지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요. 비행기 운항 중단은 뉴욕 중시뿐 아니라 국제 유가와 달러 환율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다양한 경제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어지는 소식들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카맥스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중고차 업체인 카맥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중립을 제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단계 낮춘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카맥스의 영업이익이 이제는 하방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맥스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지난 3년간의 투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 결실을 맺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카맥스의 자동차 금융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이 해당 사업이 연체 증가와 또 손실 상각에 대한 위험 부담을 높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카맥스의 거래량은 회복이 되더라도 마진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을 한 건데요. JP모건은 카맥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60로 유지를 했는데 이 가격은 화요일 종가보다는 11%가량 낮은 수준이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에 관한 소식도 보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와 관련해서도 여러 보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공장 증설을 위해서 7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 소식에 간밤 주가는 3.7%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독일 베를린 공장에 이어서 텍사스 오스틴에 생산시설을 오픈한 바 있습니다. 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 두 공장에 대해서 거대한 돈의 용광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올해 이 돈의 용광로 중 하나인 텍사스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증설공사는 이르면 이번 달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완공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해외 세 번째, 아시아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당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세우기로 하고 현재는 예비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여러 공장 증설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 골드만삭스는 테슬라는 여전히 2023년도의 최선호주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글로벌 리더고 또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두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이 같은 소식들이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장에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럽 증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최근 되살아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군분투하던 유럽 증시가 올해는 새해 초반부터 크게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까지도 앞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주간 새해 증시에 대한 성적표를 좀 보면 미국의 S&P 지수는 2%가량 증가한 데 비해서 독일과 프랑스의 증시는 각각 6.1%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여기에 영국의 FTSE 지수도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부족 그리고 물가 상승과 같은 유럽 경제 이슈들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유럽 명품 브랜드의 주가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이 밖에 여러 가치주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한편 간밤에 월드뱅크는 경기 침체 국면에 다다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23년도 경제 성장은
반토막 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둔 글로벌 경제 인사들의 발표에 대비해서 각국의 증시 흐름에는 다소 편차가 보이고 있는 듯한데요. 이 점도 참고하셔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